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 가렌 간다. 대마시아의 영광을 후. 대마시아. 오, 그렇지. 다 잡았다. 다 잡았어. 에이. 뭐야? 아유,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체명에 못 살아. 아이고, 도련님 때문에 내가 체명에 못 살아요. 원래 명이 짧은가 보죠.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벌써 오늘 하루 종일 밤샜죠, 또. 아이, 오늘 밤샌 게 아니라 이틀 전부터 밤을 샜어요.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새벽에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대마시안가 뭔가 그렇게 지르지 말라고 좀. 아니 원래 이런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줘야지 제 캐릭터가 이제 저로 주인을 인식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유, 또 할 생각 안 하고 벌써 몇 년째야. 아유, 나 모르겠어요. 나는 삼촌이 너무 한심하고. 아유, 됐어. 아유, 내가 잔소리해서 뭐하니. 아니, 나한테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만 괴롭히는 거야? 으이? 아이, 몰라. 나 게임이나 할래. 에이, 야야야야. 나 탈주 안 했어. 탈주 안 했어. 아이, 또 뭐야? 귀찮게 전화가 오고. 아이, 누구지? 아이, 뭐야? 누구야? 엄마다. 큰일이다. 아이, 어떡하지? 또 잔소리할 게 분명한데. 아이, 받기 싫어. 하지만 받아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네, 왜요? 싸굴 놈아, 너 지금 어디야? 내 방이지, 내 방. 내 방에서 지금, 일하는 중이야. 놈아, 너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일을 무슨, 넌 그냥 형네 댁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빙빙 놀면서 그냥 게임이나 쳐고, 이 자식아. 엄마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물어봤어? 바빠, 지금 게임 중이야. 끊어. 아니 자식은 무슨 29이나 처먹어 놓고는 왜 아직도 그렇게 게임만 쳐하고 있어? 일을 할 생각 안 해? 일? 일? 아니 회사가 사회가 나를 안 받아들이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아니 자식은 무슨 29이 돼도 무슨 일은 할 생각 안 해? 맨날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소리. 내가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지 말고. 야, 형네 댁 나오고 그냥 내가 가게를 내가 하나 차려줄 때 가게를 해요. 그냥 가게를 해. 그런 게 낫지 않겠니? 가게? 아이, 나 가게 필요 없어. 나는 꼭 삼성에 취업을 할 거란 말이야 엄마. 저 지금 뭘 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삼성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가게나 그냥 할 것이지? 에이, 엄마는 날 너무 몰라. 나도 꿈이 있다고. 에이, 끊어. 아유, 난 꼭 삼성에 들어갈 거야. 10년 동안 거기에만 매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할 일이 또 있어. 바로 게임이지. 대마시아의 영광을 가져. 하나 있어, 그 놈의 자식이. 내가 이거 여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내가 못 올 줄 알고 이 자식이 그냥. 아유, 뭐야? 여기가 그 여맨이가 사는 그 집인가? 아이고, 우리 여매는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사가지고 사는데 우리 태태기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길래 이렇게 집도 제대로 못 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 아이고 참 이거. 이야, 오늘따라 게임이 잘 되는걸. 아, 이런 날에는 꼭 이렇게 좋은 일이 있던데. 아, 오늘도 좋은 일이 있으려나. 아미야, 여기네? 네, 여기 도련님 방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자식. 아휴, 진짜라. 에? 무슨 소리가 나는데? 걸어다니는 정신이야. 어이, 엄마. 어떻게 지금 29년 전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쓰레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도 쓰레기 했던 놈 아직아. 이렇게 쓰레기 냄새 이렇게 펑펑 나는 게 지금 내 뱃속에 어떻게 쓰레기가 태어날 수 있냐고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짜증나 죽겠네 진짜로.
아니 이 자식 손 똑바로 안 들어 지금? 아니 어떻게 펄 받는 것조차도 지금 똑바로 하지 못해요 지금 똑바로 안 들어 지금? 도대체 뭘 해야 안 들을 거예요? 아유 어머님이 좀 참으세요 아이 도련님이 물론 철없이 저번에 요류를 용돈 준 거 아이 물론 조카들 용돈도 뺏고 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우리 태태기가 우리 손주 용돈까지 뺏었어 이 자식이 그냥이야 어머니 아유 그만하세요 아니 저번에 게임 결제해야 된다고 돈도 빌려가 놓고 안 갚긴 했지만 아이 심성은 곱잖아요 어머니 아니 이 자식이 무슨 취직은 안 하고 무슨 하루 종일 게임 현질만 하고 있어 현질만 이 자식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아주 그냥 아니 오늘 둘이서 태그매치 맺었어요? 아주 그냥 잔소리 폭탄이네 응? 자 그리고 저 취업 꼭 갈 겁니다 이번에 면접도 봤다고요 네? 자식이 무슨 면접 봤는데 그래서 샘송 면접도 봤습니다 자식이 10년째 지금 해서 10년째 지금 삼성의 단골 손님되겠다 자식이 똑바로 하네 지금 거기 말고 딴 데 가란 말이야 나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경찰관? 소방관? 의사?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엄마! 뭐야, 할머니 오셨어요? 아이, 그래, 우리 손주 왔니?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엄마. 응.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 나는 막 의사도 되고 싶고, 소방관도 되고 싶고, 경찰관도 되고 싶고, 그리고 또, 멋진 왕자님이랑 결혼도 하고 싶고, 막 꿈이 너무 많은 거 있지. 그래? 아이고 우리 손주는 이렇게 어쩜 이렇게 순수한 생각만 이렇게 잘하는지 그 재미야? 아이 그럼요 아이고 우리 여론은 이게 소방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막 왕장님 결혼도 막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근데 저 쓰레기 같은 놈 저놈만큼은 되지 말거라 알겠지 여루야? 알겠어요 할머니 아이 우리 손주는 어쩜 이렇게 이쁜지 저 쓰레기 같은 놈이랑 다르게 어쩜 이렇게 이쁜지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아이고 착하기도 해라 아이 저 쓰레기 같은 남자가 아이 착하다 그래 이제면 가볼 게임이야?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 그래 우리 손주도 잘 있고? 아이 그래 야 태색이 너 왜요? 너는 그냥 빨리 짐 싸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가게나 그냥 빨리 도와줘 알겠지? 에이씨 알았어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태태가 그럼 고생해 애미야 손자야 아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고생해 아이고 퇴근했구만 아유 오늘도 열심히 일한 나는 오늘 푹 쉬어야겠구만 아 아빠 왔습니다 아 아빠 왔다 아 여보 왔어 네 형 왔어 아, 아빠? 아 오늘 별일 없었고 오늘 어머니 왔다 가셨어 아 뭐라고? 우리 엄마가 왔다 갔다고? 응응 아 무슨 일로 도련님이랑 얘기 도련님 때문에 아니, 도련님이 설명해봐요 아유 아 태태가 무슨 일이래 아니 엄마가 이제 취직 그 준비 그만하고 내일부터 가게로 나오라고 짐 싸서 내일 엄마 그 가게를 오래 아야 그럼 너 우리 집에서 나가서 이제 엄마 집에서 사는 거야? 에이 그럴 것 같은데 에이 몰라 난 일단 짐 싸러 올라갈래 태태야 그럼 너 이제 우리 집에 떠나는 거야 지금? 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래 태태가 넌 이제 일을 해야지 그래 엄마 집 가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 알겠지? 알겠어 올라갈게 예.
태태이가 이제 엄마한테 끌려가는 건가? 태태가, 야, 너무 급하게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침부터. 아이, 엄마가 재촉을 해서 뭐 그래. 아, 하여튼 그동안 여기에서 많은 추억과 형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꼭 취업해가지고 꼭 내가 다 갚을게. 아이, 태태가 그래. 그래, 엄마네 집에 가지만 엄마네 집 가서 가게 일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알겠지? 게임 그만하고. 알겠어. 이제부터 새 출발할 거야. 그래, 요루야. 응. 삼촌 이제 마지막인데 한마디 해. 삼촌 가서도 몸 건강히 잘 지내. 예. 그래, 여보도.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종종 놀라오고. 그래, 태태가 야, 열심히 살고. 나중에 우리 많이 놀러와. 예, 알겠어요, 형. 에이. 야, 태태가 빨리 안 오고 뭐 해, 지금. 지금 이제 작별 인사도 했고 이제 가면 돼요. 잠깐만. 아, 빨리 가자고. 전화가 왔잖아. 봐봐, 죽겠네. 뭔 전화야, 지금. 여보세요? 예. 에? 샘송이라고요? 샘송에서 뭔 일이래? 예. 뭐라고요? 제가 합격을 했다고요? 내일부터 바로 나오면 된다고요? 만세! 만세! 아이고, 우리 대태가 일탈해 줄았다, 대태가. 드디어 샘송에 합격했대요. 태태가, 네가 그럼 드디어 10년 만에 샘송에 취직한 거야? 그래,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라는데. 좋았어. 이제 엄마 가게 안 있어도 돼, 나는. 아이고, 우리 태태가 퇴출 안 왔다. 태태가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안 나가는 건가? 그런데 샘송 거기가 그 우리 형 집에서는 너무 멀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집 근처에서 그냥 다닐라고. 그래? 그래, 태태가 취직 정말 축하하고. 야 축하한다. 야, 그래, 잘 지내고. 그래, 네가 취직을 한다 했다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구나. 감동적이야. 그래. 내가 드디어. 그래, 축하해 태태가. 그래, 조심히 가고. 엄마도 이제 태태기 잘 해줘요. 이제 취직도 했잖아요. 아유, 우리 태태기가 이렇게 합격할 줄 내가 반지 내가 합격할 거라는 생각했단다, 태태가. 거짓말 같은데. 하여튼 나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갈게. 태태 이건 다 가져가고 조심히 가. 태태가 이거 다 싫었어 내가. 야, 조심히 가. 잘 있어. 엄마도 잘 가고. 맞아. 야, 취업 축하한다, 태태가. 잘했어, 형. 잘 가. 가자, 활짝한 미래로.